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통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헬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느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모세가 깨뜨렸던 처음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깨뜨린 증거의 돌판이 언약의 파기를 상징한다면 다시 새롭게 돌판을 준비하는 것은 언약을 새롭게 수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판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실 것이지만 둘째 돌판은 아침까지 모세가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모세가 산에 오를 때 아무도 산에 들어가서는 안 되며 심지어 가축들도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두 돌판을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십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와 같이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자손의 3,4대까지 보응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은혜는 천대까지이지만 죄는 3,4대까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만 죄는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끝없는 긍휼을 베푸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음과 선행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십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 전개되어 있듯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니까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이 나자마자 7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러면서 구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까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서 그들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시는 것도 징계하시는 것도 참고 용서하시는 것도 결국 모두가 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해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11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 틀림없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질투가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불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언약 안에서입니다. 그렇게 의로운 질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새로 언약을 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에게 절대로 절하지 말고 신상도 만들지 말고 그 땅의 거민과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며 가장 쉽게 현혹되어 버리기 쉬운 문화일 수도 있고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성도된 우리 역시 성도답게 진실되게 주의 사랑을 누리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로 깨어져 버린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이 하루도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